플라톤 장로교회 예배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9월 15일에 보내드리는 교회 소식입니다. 플라톤의 새가족을 위한 특별한 시간, 다음 주일 오후 4시 친교실에서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작년 9월부터 현재까지 1년 동안 등록하신 모든 새가족을 이 축복의 자리에 초대하오니 한 분도 빠짐없이 새가족 환영회에 참석하셔서 맛있는 식사와 함께 귀한 교제 나누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새가족이 속해 있는 선교회 회장, 구역장님께서는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50년의 시간 동안 플러턴 장로교회를 사랑으로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9월 29일 주일 오후 1시 본당에서 창립 50주년 기념 토크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지난 50년의 역사를 추억하고 내 교회, 플러턴 장로교회에 대하여 조금 더 알아갈 수 있는 뜻깊은 시간에 플러턴 가족 모두를 초대하오니 축복된 자리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에 섬김이 필요하신 분들께 직접 만든 사랑의 도시락을 전달해드리는 만나사역이 이번 주 토요일 오전 9시 친교실에서 진행됩니다. 사랑의 도시락은 플러턴 교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으니 주위에 도시락에 섬김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 언제든 노영의 선교사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글학교에서 한글학교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한글학교는 매주일 9시 15분 캠퍼스 2 한글학교 교실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아이들을 사랑으로 섬겨주실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1시 교회 본당에서 장로, 권사, 안수집사, 피택자 모임이 있습니다. 교회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탈 수 있는 자전거 혹은 장난감을 도네이션 받습니다. 자전거나 놀이터용 장난감을 도네이션 해주실 분들께서는 교회 놀이터로 가져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월 북클럽 모임이 9월 22일 주일 오후 1시 캠퍼스 2 도서실에서 있습니다. 함께 나누실 책은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입니다. 소천 소식입니다. 신성의 백성식 권사님의 모친 최혜월 권사님께서 9월 12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이수경 집사님의 모친 한혜수 권사님께서 9월 13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유가족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 서로를 향해 세상을 향해 열린 마음으로 은혜 넘치는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